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TV 뉴스 첫 소식입니다. 2014년 8월에 첫 출범한 내일채움공제의 첫 만기 도래를 축하하고 만기까지 공제를 유지한 중소기업 대표 및 우수 인재들을 격려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소기업 혁신채움, 핵심인력 희망채움, 함께 만드는 힘찬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내일채움공제 5년 만기 기업 축하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특성화고 학생의 뮤지컬을 시작으로 내일채움공제 운영 성과 및 개선 방향 발표, 만기 기업 대표 및 근로자 사례 발표와 만기자를 많이 배출한 중소기업 대표 30명에 대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감사패 증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4년 8월 달에 출범한 내일채움공제가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첫 만기를 맞게 되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청년 재직자들이 쌈짓돈을 저축하고 또 우리 대표님들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주고 또 정부가 조금 지원하고 해서 그 5년간의 세월에 쌓인 그 목돈을 타는 그런 날인데요. 정말로 우리 그 청년들의 내일을 위해서 이 목돈이 정말 그 앞으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쌈짓돈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어 기념행사에 참석한 전체 기업 대표 및 근로자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토크 콘서트 주제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 장기 재직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내일채움공제의 개선 방향과 필요사항 등 장기 재직 유인을 위한 현장의 건의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